영자 라인으로 만들고 싶은 아이돌 그룹이 민호예요. 민호, 샤이니 민호. 예. 어, 나도 좋아하는데. 아니, 예. 민호 씨랑 마마미아라는 예. 그 박민선 씨랑 같이 이렇게 세 명이 호흡을 맞추는데 예. 아니, 이 친구가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. 예. 저희보다 한 15살, 막 20살 그치.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는데 26이거든요, 그 친구가. 예. 어, 근데 의젓해요. 그러니까, 남자라니까. 예, 기죽지도 예.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 알지도 못해서 막 먼저 나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면서 아, 여자를 파역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여자로 대했다가 선배를 대했다가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우리를 잘 요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참 깊은 남자구나. 예. 나, 맞아요. 그러니까 남자처럼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집에 한번 초대해서 꽃게찜. 꽃게찜 하고 야, 간장게장 같은 거 예. 손을 막 쫙쫙 쪼개주고 맨날 좋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있잖아. 그럼 집으로 초대해서 그렇게 막 상추를 탁 뜯고 막 그 게장을 쫙 벌려갖고 알을 탁 주고 아휴 진짜? 저 제안이 예. 있는데 언니는 예. 깜짝 놀랄 거예요. 왜요? 사실 화정연이랑 저랑 다 아는 거 같지만 모르잖아요 언니. 예. 이제 얼마 있으면 예. 챗파트에서만 공개를 예. 하는 거예요. 결혼? 아니. 언니, 그럼 언니 기절하게. 저 결혼 소식 들으면 내가 영자보다도 늦게 가. 언니 저 아저씨로 할까봐 예, 그 결혼은 언니 뒤로 미루고요. 예. 송중기 씨를 저희 집에 한번 초대를 할 거예요. 하세요. 예, 밥 먹기로 했거든요. 하세요. 예, 네. 송중기 씨가 연예계에서 없어지면 사라지면 꼭 행방불명되면 예, 우리 영자 집으로 갇혀 있는 걸로. 언니도 가끔 보러 와요. 살짝 보여드릴게요. 아, 그.